룰랄레 풀토피 꾸민 소년이라고 나름 뭐랄까 페이크라는 걸 써봤는데 아무도 안 믿으셨네요. 혹시 정말 룰랄레 풀토피 꾸민 소년이 누굴까 하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룰랄 10주년 기념 공연인데요. 첫 타자를 맡게 되었어요.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소년이라는 밴드에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가지고 나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또 다행히도 룰루랄라라는 공간이 굉장히 안방 같은 곳이라서 마음 편히 노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거의 처음이에요. 그 완전 초기 때 빼고는 처음인데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새소년도 새소년이지만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곡들을 불러보려고 해요. 사실은 뭐지? 룰랄이 이제 문을 닫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라도 조그만한 정말 조그만한 보탬이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곡을 불러볼게요. 항해라는 곡이었고요. 따로 뭔가 발표한 곡은 아니고 되게 예전에 쓴 곡이에요. 뭐랄까 너무 발라드 같아서 새소년에서는 아직 참아 이렇게 못했었거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게 이 큰 뭔가 무대 새소년 할 때 멘트를 참 잘할 수 있는데 또 다 보고 있지 말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뭔가 항해라고 하는 거는 물 수면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뭔가 이렇게 두둥실 뭔가 항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바다 속 안에서도 항해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문득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다 속에서의 어떤 항해를 이야기해본 곡입니다. 예. 포크 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네요. 참 통기타 하나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다들 룰루랄라에 와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 네. 저도 그렇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줄 전혀 모르고 저는 막 이제 밴드 활동을 시작하고 홍대 뮤지션 분들, 홍대 친구들 만나면서 처음으로 와봤던 공간인데 아마 2016년쯤에 처음 친구들 따라서 와봤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와서 술도 마시고 룰랄레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가끔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와서 수다만 떨다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뭐랄까 사랑방 같은 그러니까 모두의 사랑방인가요? 아무튼 저에게는 되게 뭐랄까 동아리방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아리방을 잘 모르지만 동아리방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왔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왔을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또 자주 왔던 이유가 저희 룰장님이 엄청 잘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이랑 오면 서비스를 항상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봐봐, 내가 오니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혼자 뿌듯해하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냥 썰이었습니다. 썰이었고 뭐 더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한테 룰라를 가자라고 할 때 닐닐 기억 물음표 이렇게 보내곤 했었어요. 룰라고 이렇게 보내면 이제 룰라를 오기도 하고 아니면 문을 딱 열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막 있기도 하고 팬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즐거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게 저한테는 참 영광스럽습니다. 예. 네. 아무튼 괜찮으십니까? 네. 다음 곡으로는 물을 잠시 먹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좋게 들었던 음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사월 분의 신부. 정말 정말 좋게 들었어요. 심지어 CD도 여기 룰랄에서 샀을 거예요. 사서 집에서 그걸 많이 듣고 수줍어 하시는 할머니께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 듣고 또 그 김사월 분이 여기 계신진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오면은 뮤지션으로서가 아니라 그 룰랄 알바생으로 굉장히 저랑 많이 자주 마주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 언젠가 술 한잔 해요 뭐 이야기 나눠요 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너무 팬심을 네 날리고요. 네. 그래서 한 곡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제가 만들 수 있는 곡의 결과는 또 다른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뭘 부를까 하고 막 이것저것 틈을 거려 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그 뭐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아무튼 부르기가 참 쉽지 않은 곡들 그리고 가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한 곡 불러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다시 한번 김사월님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표하고요. 사실 저도 원작자 앞에서 그 원곡을 불러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무튼 이 그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 김사월 분의 곡을 다 들어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쓸 수 없는 어떤 감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이 가사를 봤을 때 와 너무 공감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절대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누가 방에서 벌레 눌러 죽이고 있어라는 가사를 저는 못 쓰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찬양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아, 그 룰랄레 풀토핑이 꾸민 소년이라는 이제 룰장님이랑 이름을 가려야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름으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괜히 이상한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후보가 없었어요. 후보가 없었는데 일단 어떻게 하면 페이크를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룰랄레 풀토핑이 꾸민 소년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제가 2016년에 처음 여기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갓 20살이었나? 아, 19살이었을 거예요. 19살에 처음 왔었는데,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룰루랄라 카레 우동? 풀네임을 모르겠어요. 맨날 룰랄레라고 해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룰랄레를 항상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왔었는데, 그 토핑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다 아시죠? 이렇게 이제 뭐 해시 브라운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막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뭐 되게 많은 토핑들이 있는데, 항상 그 토핑을 2,000원 내지 뭐 1,500원, 500원도 있죠. 이렇게 돈을 내고 여러 가지 토핑을 이제 이렇게 쭉쭉쭉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우동이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올려 먹기에는 돈이 없어서 항상 시브라운 아니면 베이컨 이렇게 올려서 먹곤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올 때마다 아, 내가 밴드로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당당하게 풀토핑이어를 이렇게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는데, 네, 정말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풀토핑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룰랄레가 아니 풀토핑이 꿈인 소년으로 지었어요. 아무튼 사실 뭐 제가 성공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이제 룰랄레를 몇 번 먹을 수 있는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드디어 풀토핑을 주문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다이어리에 꼭 적어주세요. 풀토핑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념, 오늘 며칠이죠? 11월 1일. 역사적인 11월 1일이고요. 아무튼 그 풀토핑을 처음 이제 시켜서 딱 나왔는데, 감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떤 이렇게 넓적한 해시브라운과 베이컨 하나가 딱 외롭게 있었다면, 이거는 약간 명절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를 나면서 명절을 느낄 수 있었는데, 뭐지? 굉장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남기면 2년 전의 나에게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아서 다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시험 기간에 뭐 몇 점을 맞으면 풀토핑을 시킨다. 뭐가 있을까요? 뭐 직장인 분들은 뭐 이런 어떤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내가 이걸 하면 풀토핑을 시킨다라고 하거든. 자기 자신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 거 봐요. 원래 꿈은 많이 이야기할수록 잘 이루어지는 거랬습니다. 아무튼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노래를 다시 불러볼게요.